아이고 야. 아 나는 드레이븐이다. 난 드레이븐이 된다. 아 이거 그냥 개같이 수호자 먹어야 되나. 이럴 땐 제스가 지리긴 하겠다. 약화에 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돈을 안 쓴다는 거는 미친 짓인데. 연패로 간다는 건 미친 짓인데 그냥. 뭐든지 다 보고 싶어요. 이번 도장 뭐였지? 안 봤다. 어, 뭐야 왜 템이 달라지? 아 만들 때마다 템이 달라지는구나 이거. 만드는 건 재조정이랑 같은 템으로 취급을 안 당하는 거야? 아, 아무무 역시 신이야. 도자기 아무무는 신이다 그냥. 눈도 깜짝 안 한다. 조이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이걸 팔고 난동까지 넣는 게 베스트 필드인 것 같은데 지금. 전적으로 받을게. 그냥 아무무는 신이다. 이도자기 아무무 초반에 그냥 말도 안 돼 필드. 대사기야 그냥. 돈 벌어. 예. 이러면 근데 우리가 이 뒤집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합으로 가는 게 좋아. 나중에 뒤집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게임 내 모든 빌드업, 시즌 11의 모든 빌드업을 알고 있는 이 무협지가 여기서 말릴 리가 없지. 바로 불리. 여기까지 무조건. 이거 그냥 개같이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같이 박아 그냥. 미쳐버린 템포 플레이. 절대 안 뚫려. 진짜 절대 안 뚫려 이건. 케인. 도장 케인으로 거듭난다. 지금 할 바꿀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다음 턴엔 조합을 바꿀 거야. 돈은 이기면 벌어다 준다. 자,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이걸 이걸로. 정정정이 세냐 아니면 우장 하나에 블루에다가 정성 그게 나을 것 같아. 시너지 개 미쳤는데 지금. 아니면 쇼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했겠는데 아무래도 템은 몰아주는 게 좋으니까 빌드업 무조건 세게. 인정정도 생각을 했는데 도장 하나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뒤에서 킨드헤드가 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빛점 개같이 가지 벗긴데 이건?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습지기 상징. 이게 습지기 상징이 나와버리네. 개같이 그냥 습지기가 돼버렸네. 야 제스통에서 갓벗으로 이거 미쳤는데요 그냥? 그건 역대급 습지기가 나올만하다 지금. 자 이성 아무 한번 뚫어봐. 절대 안 뚫리죠. 나 습지기라 체력도 늘어났어.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체력도 늘어나겠다. 미쳤다고. 이제 미쳐버렸다. 상대한테 돈을 안 주고 우리는 돈을 계속 벌면서 가는. 응 자기 햄이야. 대검. 앞라인에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또 뭐야? 이거 미쳤네. 이거에다가 이걸 넣는 게 더 센가 지금. 주검을 지금 통째로 돌리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장갑은 어때? 장갑 하나 더 있으니까 장갑도 돌리면 하는 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티바는 세트 거. 그 전까지 네가 써라. 알증팬. 어떻게 뚫게 어떻게 뚫게 뚫어도 못 이기지. 어 뭐야? 와 더 나오네. 아니 대검 그만 달라고. 아니 세트 템이 그냥 꽉 차 있잖아 얘한테. 대검을 돌려도 이 대검이 나와? 아니 대검이 몇 개가 나오는 거냐고 이거. 미쳐버리겠다.
영상 찍었는데 벌써 지면 어떡합니까? 아 여기서 난동군상 지나 보네. 너무 아쉽네. 아니 홀령왕관으로 갈까? 근데 이거 대검 나오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 그럼.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 대검 너무 많다. 나를 왜 이렇게 쓰냐? 이러려면 요거를 빼야 돼. 세트가 나와버렸네. 모르겠다. 내로 이식해. 쓰고 가! 피할 수 없다! 우피령까지 맞춰줬어야 되는데 왜 지나? 아이고 이거 렐리아 이성이라. 이건 근데 지는 판이다. 너무 50킵을 길게 했어 우리가. 내가 간다. 내가 위. 근데 이거 팔려면 우리가 오른이 있었어. 천천히 하자. 근데 이건 구랩 가서 리로 돌려도 내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얘는 나중에 체력을 먹거나 아니면은 피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 아니 오른 일성인데 개튼튼한 것 같아. 10피련을 가자. 10레벨 갈 수 있으면 해보죠. 근데 그러려면은 뒤집기를 하나 더 구해야 돼.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피련을 만들어야 되나. 피련 하나 뽑아야 되는데 피련이 잘 안 나오고. 일성이라 이게 지네. 이성이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살 먹혀야겠다. 그게 아니라 복사를 레턴이나 안 쓸 것 같아. 다음 턴 무조건 이긴다고 치고 리롤 하자. 이 자리가 남나 지금? 일단은 아 이거 뚫다가 다 죽는다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오른이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와 오른 지리네 그거. 미쳐버렸네. 이거 10렙도 되겠는데 이러면? 에이지 지렸다 100. 이거를 빼고 딴 걸 넣을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치감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이 자리에 애니를 넣는 게 좀 더 셀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야스오나 이런 거 좀 찾아서 지팡이 좀 구해서 지팡이 두 개 구해야 되는 건데 못 뚫지 못 뚫지 어떻게 뚫게 이거. 여눈이 나왔어. 다 모았나? 야스오만 모으면은 필요는 다 모았고 지팡이 누구 여기서 데캡 하나? 데캡 딱 하나 나와주면 지릴 것 같은데. 일단은 뒤집개를 갖고 와야 되나? 야채를 먹은 자 없는데. 일단은 쇼진까지는 무조건이고 참. 지팡이를 두 개 어떻게 구하면 되잖아 우리가. 어디선가 나오겠지. 그리고 10레벨을 간다. 하나는 여기서 뺄 수 있어. 지팡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모르에서 데캡.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돼. 지팡이 하나만. 그리고 10렙 가면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진짜 어우 야 뭐야 얘 안에 다 터졌다. 근데 내가 만든 덱에 내가 막고 있어. 피읍을 같이 꽂아줘야겠다. 이거 야스오도 하나 뽑아야 되고 난 10렙은 웬만하면 찍을 수 있어.
10필연 못 참지, 10필연 못 참지 이거. 이거 우리 찾을 수 있나? 야스오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찾아야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서 돌려볼까? 이 야스오를 일단 찾아야 돼 어떻게든. 그 다음 우린 레벨업을 해야 돼 하더라도. 찾았다. 이제 레벨 살 수 있어. 지팡이 하나만. 일단 지팡이 하나 뽑았고. 얘를 또 팔아야 되네 그럼. 그럼 또 3코스트를 찾아야 되네.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일단은 쓰레쉬까지 찾고 넘어가야 돼. 네, 일단 좋아. 여기 있는 그것도 빼야 되는 거라서. 우아압 나이스 이겼다. 아니면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다. 얘를 팔자. 얘도 팔아야 돼. 얘도 빼야 돼. 지렸다. 지렸다. 일단 10필연이야. 실감이 없네. 10필연이야. 10필연이야. 이런 스탯 어떻게 돼? 사실 몰라. 이거 10필연 효과가 뭐야? 모든 필연 챔피언은 필연 효과의 300% 획득. 질 수가 없구만 이러면. 거. 연결을 할 필요가 없지 이거. 아 체력이 늘어나는구나 연결을 하면. 앞라인 넣어주는 게 좋은가 그럼? 이러면 얘네가 흡혈도 생기고 물마방도 생기고 그쵸? 물마방 생기고 흡혈 생기고 공속 생기고 공격력 생기고 다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필연 그러니까 쉴드도 무조건 생겨요. 모든 필연 효과를 다 받는 거야 이게. 갖고 이런 애들 보면 공격력이 370이야? 뭐냐고. 물마방 104 104 질 수가 없어 이러면.